이제 저희 당산 1, 2 경우 같으면 이제 이 해관 부지가 넓고 이 창고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이제 활용할 공간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민 사업위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됐습니다. 이제 처음엔 10% 정도는 지금 이제 태양광 소음, 이제 전파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 설명을 많이 이제 함으로 해서 또 태양광에서 잘 이해도 많이 할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이해를 시키니까 이제 10%마저도 이제 100%에 속할 수 있게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. 20년 후에는 폐기물 처리가 다 가능하고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그 오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이 그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 태양광은 한 51km 정도 설치가 돼 있고 ESS라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약한 137km가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. 저희들이 이 유시설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설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보시다시피 여기는 민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득 작업을 걸쳐서 이제 이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.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를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운영을 해서 2021년도에 그 소득을 마을에다가 배당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주 주민들이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.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요. 예라 그 태양광 그 설치함으로써 그 시골에는 그 노인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해서 마을의 그 경제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어떤 데 보면은 그 마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마을의 해관들이 다 동네별로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렇게 날씨가 뜨겁다고 그런 다시 지붕을 다시 씌우는 게보다도 저런 태양광을 차라리 그 마을 지붕에다가 그 회관 위에다 저렇게 설치되면 마을도 그 응달이 져서 시원할 것이고 그래서 저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